조선소련단 제8차 대회 참가자들이 중앙계급교양관을 참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세계를 이어오면서 미제와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해온 데 대한 범죄적 만행자료들, 남대선 괴례들과 계급적 원수들이 우리 행복의 요람인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해보려고 비눈이 되어 날뛴 범죄적 책동을 발간놓온 교양관의 여러 호실들을 돌아봤습니다.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수 미일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 원수들의 겨활성과 악랄성을 폭로하는 사실자료들 앞에서 이들은 세월이 흐르고 강산이 변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본성이라는 것을 깊이 새겨앉고 계급적 원수들과 견결히 투쟁하는 소년혁명가들로 준비할갈 교리를 다졌습니다.